홍대요. 좌회전에서 가주세요.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아, 요즘에 뭐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즐깁니다. 네. 사진을 찍지 않고 밝게 동영상들을 찍어요. 초고속 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의 통신장애가. 아니 무슨 불이 나가가지고 인터넷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되세요? 안 되시죠? 됐다 안 됐다 그래. 아, 그럼 이거 뭐 결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아, 이거 이제 SK 거니까. 아, 저건 SK구나. 우리 아들은 자고 일어나갖고 막 승질내는 거야. 휴대폰 고장 났다고. 휴대폰 고장 났다고. 왜 그런 것만 고장 나면 아빠들을 찾을까요? 고객센터로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모든 게 다 그냥 통신 두절. 아, 이거 전쟁 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진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 아빠입니다. 진짜 홍대에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제가 왜 홍대에 왔을까요? 메탈리카, 스키드로우, 메가데스, 퀸, 락 하면 홍대죠. 오늘 서울 쪽에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보고서 저는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진짜 완전 옛날처럼 감에 의존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잘 알죠? 네.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가다 보면 나오겠지. 어디냐 도대체. 먼저 올라가야 돼서 5층에 있거든? 5층? 네. 야,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내가 여기 온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지도를 옮겨야 되니까 5층. 5층? 알았어. 아, 고속에서 계속 주변에서 헤매고 있다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만났어요.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판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밖에서 20분간 여기서 헤매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티켓팅은 밖에서 할 거고. 이거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한 이 정도. 위에서 보면 기분은 좋아. 떼어버리면 돼요, 저. 네, 그래요. 네, 떼어버리면 돼요. 으쌰! 뭘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지? 불러가지고 지금 전화 안 되는 거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옆같은 상황이네. 형도 KT야? 어. 형도 KT야? 어. 더 많이, 더 적적하게. 하나, 둘, 셋. 드라이브 채널이 있는데 드라이브 채널 한번 넘겨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때 그냥 조금 올려주세요. 아, 아. 폰이 돼? 네. 오, 진짜? LG. 아니, 지금 하스팟이면은 H. 저거 브릿지가 안 되잖아. 그렇지. 공유기는 안 되잖아. 공유기가 안 돼. 혹시 A4 용지 요만큼만 뜯어 줄 수 있어? 너무 클로즈업 하지 마요. 부담스러워. 아, 콧물 나. 아, 그거는 다른 이유가 좀 있죠. 젤리가 없는 게 분명히 다 뽑아놨는데. 탐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여봐.
쳐줘요. 형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레칭. 몸은 좀 어때? 완전 좋은 상태는 아닌데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된다. 야, 20년 금방이다. 그동안 늙어가지고. 아저씨지 뭐 이제. 중년 락스타는 물 건너간 건가? 아, 올해 농사 말아먹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우스가 이만큼 잠겼잖아. 싹 다 베렸지. 저희 3분 정도 있다가 이제 준비하고 슬슬 입장 준비하죠. 그 나중에 저기 한번 올라가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진짜 기름 있고. 아~ 생기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담당하시나 보죠? 저희요? 락밴드 연습하는 거 처음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연습들 합니다. 아직도 홍대에는 락이 좀 있고요. 근데 옛날보다 홍대에 락이 줄었어. 왜 락 음악을 안 듣는 거야? 락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까지 미싱을 열심히였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공연이 다 끝났고 이제 후배 녀석이랑 같이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갈 겁니다. 근데 얘 어디 간 거야? 날 두고 지 혼자 맨날 사라져. 일단 너나 나중에 쉬었더라도 아직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행복해집시다. 건배. 네. 자주 보자. 들어가세요. 갈게. 뭐 힘든 때도 있었지만 딱 고집 세워서 끝까지 해냈구나. 너무 네가 자랑스러워. 20년 한 게 뭐 대수겠어. 또 오늘 고생 많았어. 형 간다. 나중에 보자. 요즘에 뭐 다 힙합 듣고 댄스 듣고 이러는데 그래도 본인 락 하겠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앨범 작업하고. 여러분 우리 락을 살아갑시다. 홍대에 놀러오세요. 그리고 미싱 루시를 찾아주세요. 오늘 그 KT 때문에 저 KT 쓰거든요. 씨,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데 버스는 탈 수 있는 건가?